한글을 한글답게, 한국어를 한국어답게. 한국어 시작은 해랑 한국어, 한글 도우미 금해랑입니다. 앞으로 해랑 한국어에서는 한글 교육, 한글과 한국어, 한글 맞춤법, 교사와 수험생을 위한 국어 문법, 한국어 어휘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한자 관련 콘텐츠를 제작하려고 합니다. 이거는 국악 모형인데요. 모음 국악 모형, 초성 자음 국악 모형, 이거는 종성 국악 모형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렇게 비음과 유음 표시를 다 했어요. 이 비음과 유음이 한국어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하거든요. 음운 변동이 많이 일어나고 이 국악 모형을 통해서 한국어를 정확하게 발음하고 한글을 쉽게 기억하며 또한 한국어 발음에서 왜 이런 음운 변동이 일어나는지도 쉽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어에서 발음이 굉장히 중요한데 입 모양은 바깥에서 볼 수 있지만 입 안에서 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는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제가 이 국악 모형을 통해서 발음법과 그리고 그 각 발음들이 어떤 특징이 있는지 그리고 이 발음들이 어떤 음운 변동을 일으키는지 음운 변동은 왜 일어나는지를 쉽고 재미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국악 모형의 활약을 기대해 주세요. 한국어 자음, 모음, 음운 변동, 맞춤법 공부를 할 때 이 국악 모형으로 하면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을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한글의 창자 원리를 알면 한글을 외우면서 배울 필요가 없죠. 한국어 발음의 원리를 알면 문법과 맞춤법도 외우지 않아도 됩니다. 이 국악 모형으로 한국어 공부해서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을 경험해 보세요. 한글과 한국어를 새로운 관점으로 만나요. 구독해랑요.